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여아의 친모, 50살 성모 씨의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엔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 신고 전 아이 시신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